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오늘 어떤 날이죠? 오늘 우리 이제 양명암 설아신년에 그 육천자란 대불법당의 실령님들 진정맞이예요. 오늘은 이제 말 그대로 그동안 1년 동안 또 감사했다고 실령님 전에 접대해드리는 거죠. 우리가 실령님 전에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자 아프지 않고 투님들도 또 이렇게 많이 했고 1년 동안에 감사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어떤 순서로 진행해요?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처음이 시작하는 거는 이제 불사 놀고요. 천존을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령님들 한 분 한 분 다 놀 거예요. 작도까지 마무리고요. 선생님들이 또 이제 또 노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제가 하는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좀 심정은 어떠신가요? 좀 좋으면서도 기쁘면서도 좀 우울감도 있고요. 벅차다 그러죠, 우리가. 신령님 잔치하면서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는데 네. 신도분들께서 이제 여기 오시는 손님들 저한테 이제 축하한다고 오시는 발걸음에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 좀 그래서 저희가 조그마나마 좀 이제 선물을 준비를 했고요. 또 오시는 손님들도 또 가시는 발길에다가 좀 따뜻하게 사시라고 저희가 이제 제가 좀 따뜻한 걸로 담요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작두거리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수거리라 그러죠. 모든 안 좋은 기운들, 애군도 다 걷어내면서 또 여기 신도님들 또 이제 재수도 주고 사업 좀 막혀있는 사람들도 또 열어달라고 저희가 하는 거죠. 시청자분들. 여기 직접은 안 오셨어도 영상 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많은 재수 받으시고요. 항상 좋은 일이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개미년에 오십니다. 다 그저 하수로 다 구하라고도 장다리야. 고생도 많이 했고 27년이 세월 오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세자가 욕심도 많아. 남 잘 되는 것도 못 봐. 어떨 때 보면 세자야 내 세자야
27년 세월 아자자 내 제자야 앞으로는 올라롭게 도와줄게 네, 앞으로 다 건강하게 도와줄게 네, 감정이 좀 크게 한번 확 오르신 것 같아요 네네 할머니가 이제 불쌍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가는 길이 쉽지 않거든요 네, 이 세월 27년 세월 오면서 이제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도와주고 앞으로 다 가는 길에다가 건강으로 다 받들어서 도와줄게 현금 같은 내 제자 방금 같은 내 제자 이리 와 건강으로 다 앞으로 자잘하게 도와주세요 욕심도 드럽게 많어 유튜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됐어 됐어 반대추 저도 바라는 네 어떤 아 우리가 재수 복 그걸 주는 거예요. 자손 번창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너무 좋아. 네. 오래간만에 우리 제자가 이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그럼요. 1년에 한 번씩 진정을 한다 했어도 네. 우리 제자가 몸수가 안 좋아서 이렇게 저렇게 선생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놀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놀으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다가 우리 제자 아유 일주일에 두 개는 욕심이고 그죠? 우리 제자 함부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 놀지 않게 고맙습니다. 놀지 않게 그저 신문 열고 신문 열어서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어나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옥수 발언해야지 우리 제자들 앞으로 가는 길에 그저 다 합수 받아서 예. 문 열어서 도와줄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거라 잘해줘도 욕먹고 못해줘도 욕먹고 이놈의 신선생들이 뭐 실험하고 뭔 죄들 했다고 이 길이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서 나라에다 이름 놔봐 열심히 한번 해보거라 켄치 내가 누구야 나는 양명도사 우리 가정에 그저 이렇게 우리 대주가 몸수가 안 좋고 우리 제자가 몸수가 안 좋으니 아이 남만 고쳐줘서 쓰겄어 다 그저 쪽지기처럼 집어서 제자가 빌 때에 그저 다 하루빨리라도 쾌차하게 도와드리다 올수야 도사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도사 할아버지께서 어떤 원력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요 양명암 약사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빨리 이제 집어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많이 안 좋으시면 그 병원에 가봐라는 맞는 거고요 옛날 얘기하면 허주 선생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조금 이제 해주면 또 그거 먹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 해야지 내가 오늘 이거 옷 새로 산 옷이야 내가 이거를 아빠한테 더 달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빠가 이 옷을 사는데 보태줬어 다 안 줬어 근데 다 안 줬어 근데 나보다 저기 별상이도 내가 더 좋아해 아빠는 별상이를 좋아해 응 별상이를 좋아해 별상이 나는 안 좋아해 별상이 빨리 오라 그래야 되겠다 나는 징그럽게 안 좋아해 신당에서 네 선녀님을 기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선녀님 어떠셨어요? 근데 많이 안 놀아줬어요. 그래서 오늘 좋았던 거예요. 제가 선녀를 웬만하면 잘 안 싫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진적이니까 싫어줘서 선녀님이 너무 좋으셔서. 반갑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엄마와 아빠 애들
왔딱 하는 글에다가요 보충원에다 돈을 가득가득 차게 도와줄 거고요. 나 돼지 아닌데 돼지라 그래요 맨날. 가가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그 동자님은 제가 그때 뵙던 동자. 네, 그 동자예요. 네, 우리 동자는 조금 활발하죠. 그리고 좀 오래됐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우애 때에서 할머니가 무속인을 하시다가 같이 이렇게 있던 동자님이 저한테 다시 오셔가지고 많은 공수를 많이 내려주시고요. 정말로 눈으로 본 것처럼 다 일러주시는 동자님. 너무 좋네. 아유, 오늘 너무 좋아. 내가 문 열어주지. 그래도 우리 세자가 이 세월 올 때까지 아주 눈물도 많이 흘렸고 가는 구비구비마다 걸림돌도 많았으마는 여태까지 27년 잘 왔다 우리 세자. 기특하다. 좋은 만큼 생겨주고 좋은 만큼 풀려줄게 우리 세자 했었다. 손이 저려누워 앉아있는 영국인이. 아유, 내가 온 김에. 그럼요. 여보셔, 이제 나 더 놀 것도 아니잖아. 이제 여기서 놀면 끝날 거지. 아니죠, 이따 또 노시지. 노시. 뭐 다른 이제 따님 몸주에서는 안 되고 이제 선생님들 몸주에서 노시지. 아니, 내가 이제 내 몸에서 놀 때에 우리 제자한테 실려서 놀 때에. 예, 가만 있어봐. 사슬 세워주셔. 가만 있어봐. 내가 여기다 꼽을 쳐놨지. 맞다. 또 우리 아버님이 그냥 또 아버지가 오셔야 돈을 풀어. 그러니까 이제 쌈짓돈 다 나가셨어. 이제 없죠. 응. 응. 그러니 만드셔야지. 오늘 그저 이렇게 왔다 가는 길에다가 다 재수 주고 운수 주고 동서남북 문을 열어서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세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머리에 모자를 쓰시고 표정이 확 변하죠. 신령이 쉴 때마다 다 변해요. 이제 할머니 쉴 때는 할머니 모습이고요. 할아버지 쉬면 할아버지 모습이 되고 또 작도 쉴 때는 또 작도 나름대로의 뭐 얼굴이 많이 변하죠. 지금은 제가 아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아유, 어디 갔나 어디 갔어. 삽시자 안 가져오셨어? 아니 괜찮아. 오빠 닮은 거 아니야? 우리 오빠 안 통통해. 할일 했나래 오늘 정성에 아 그저 제자 진정맞이 없습니다. 받아 도와주셔서 운사슬퍼서 운사슬 봐주소서. 그저 다 인간의 환란이 많안 왔으니 환란 재워주시고 재수맞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진정맞이 없습니다. 네 오늘 이 할아버지 서운하다 하지 마라. 다 오늘 그저 이 사슬에다가 받더라도 봐주시면 네, 그리고 나서 돼지가 이렇게 서요. 네. 이렇게 세워서 이제 그거는 그거는 이제 사신에서면 사신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별상이 안에서는 별상이 우리가 작두 별상 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작두도 타시고 신령인수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사슬 세우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원력을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하고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팔뜨명산 사신님 아니시냐. 오냐 우리 제자 그동안에 그저 팔뜨명산 다니면서 기도 정성 많이 드렸구나. 우리 제자가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상이로다. 오냐 우리 제자 건강상 내리어서 나라에도 이름나고 세계에도 이름나서 그저 다 대상도 주고 은상도 주고 최우수상도 내가 내려주지. 그냥 우리 제자 신명의 산도 내려주어서 우리 제자 그냥 동서남북 화재결라도 와주마시오. 나 오늘 그저 우리 제자 도당문 활짝 열고 그저 다 동서남북으로 이름나고 그저 도당문 열어야 바쁘지. 우리 서로 선생님들도 바빠 그래야. 두근하고 도당을 잘 열어야지. 그저 조금 있으면은 신제자가 하나 더 들어온다.
친자에다 들어와서 또 바쁘게 도와줄게. 우리가 한번 인연 끊으면 그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인연 줄 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도당문 부근문 활짝 열어서 도와주시면. 여자가 앞에 막히고 뒤에 막히니 이렇게 도와주고 앞으로 다가가자 구름을 활짝 열어두어서 우리 세자가 가는 길에다가 일관할랗게 도와주고 바쁘게 도와주마. 그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게 도와줄게. 어머니 그저 다 말세 받고 글세 받고 잘 열어. 그리고 구능에다 잘해라. 그저 다 잘 모셔라. 그러고 나면 문 활짝 열릴 일이 있을 것이다. 얼씨야. 이제 선생님께서 이 다리를 수술하셨잖아요. 그게 실령님에서 이제 원력이라 그러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일 다 끝나면 이제 많이 아파요. 내일 아침에 많이 불 거예요 아마. 우레줄에 벼락장군 아니시냐. 다 일천 전에 전환장군님 합의받아. 다 그저 아끼자끼 걷어내는 장군님. 그저 우리 제작하는 길에다가 그저 그래 우리에게 방송 보고 방송한다니까 부러워하고 작기 잡으러 다닌다니까 부러워하니. 아 우리 자손도 머지않아서 예 여보셔 이런 카메라 말고 큰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작기 잡으러 다닙시다. 오셔. 아니 내가 이거 가지고 우리 세자도 이제 외국 물 좀 먹게 해주려고. 네. 이거 가지고 그럼요. 이제 외국으로도 가서 굿도 해야 되고. 아니, 내가 그냥 우리 세자 이제는 저 비행기 타고 네. 먼 나라 타양객지 가서도 우리 비행기 타고 한번 가자고. 아이 감사합니다. 갑시다. 때는 항상 세월이 흘렀어도 긴장은 해요. 근데 작두에 올랐을 때 기분은 정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작두 대신님 합의 받아. 오늘 그저 왔다 가는 길에다가
재수 받길 날이시고 운수 받길 날이시고 그저 매매자들은 매매운으로 다 활짝 열어주시고 다 금전할란 자는 금전문으로 다 열어주고 영업자는 다 영업으로 다 활짝 열어다가 어? 다 모두 상으로 다 내려주고 태자가 오늘 이제 전장마저 끝에다가 그저 다 성불 내려 도와줄게 그 대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어 좋은 일 있게 도와줄게 에이 그냥 우리 제자가 그저 이거 준비하느라고 애 먹었어 오늘 신 챙겨라 애비야 어 도와줄게 그 대신 인간에서 먹는 것 좀 어떻게 좀 존존히 좀 먹어라 고하게 도와줄게 조금 되게 응? 그나마 조금 되겠다 어딘지 모르게 한 군데가 있어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는 아가 네가 진짜로 가서 저거 해야지 돼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응? 응. 좋은 인연 줄 붙여줄게 자 덕분 사장님 일로 와보셔 빨리 와 좋은 말 할 때 고르지 말고 내가 눈에 차는 사람으로 해 응? 응. 갑시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좀 슬펐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안 좋은 거를 다 걷어내 주면서 또 재수도 주시고 또 이렇게 왔다 가는 발길에다가도 안 좋은 애군들이 있잖아요. 사고도 날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걷어내 주는 거예요. 다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보자. 납지 그저 할머니 그저 다 그저 오늘 유정성이다 정석대기표 도와주시고 시정대기표서 도와주시옵소서 친정 마디 하정 마디 대기표서 도와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시옵소서 이터전 하루빨리라도 매매성사 계약성사되게 도와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권력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다 친정맞이 정성에 다 매매성사됐다 계약성사됐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선생님 매매에 관련된 신도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네. 그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방이 여러 가지가 역할이 있겠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내려주는 그리고 이제 그만큼 제자가 또 움직여줘야 되겠지만요. 그 매매권에서는 저희 신장님 말 그대로 대감님이 움직여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또 큰 역할을 하시고요. 저희 이제 오빠가 뒤에 건립해서 또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성불이 좀 빨리 움직여요. 그것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고 좀 슬펐어요. 이게 원래 슬프고 즐거워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네. 라는 책임감? 네.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 말 그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리고 구제중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제자들은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든 사람들은 키 만들게 기도해 주면서 그래서 오늘이 그 일이에요. 저희가 백날 기도 다니면 뭐합니까? 그죠? 기도 다닌다 그래도 그게 다 적어지진 않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이하면서 재수도 주고 운수도 주는 거고요. 그렇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대장정 진정맞이 끝났는데 끝으로 이렇게 뭐 마무리 소감이나 경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 아침 며칠 몇날 며칠 이제 고생한 게 오늘 이제 정말 즐겁게 이렇게 행복하게 다 끝나서. 정말 좋고요. 이렇게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이나 또 이제 여기 왔다 가고 발길 닿는 우리 신도님들 재수 다 잘 봐서 또 좋은 소식 들리면 또 한번 우리 촬영으로 인해서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서도 저희가 또 같이 공룡해서 같이 또 잘 되게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